자, 진스틱으로 마무리 정리 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스틱을 오른손으로 잡고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손바닥이 안으로 잡고 반대손 손바닥이 보이게 만들어지고요. 아래 있는 손을 윗손으로 당겨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어깨 그리고 삼두라고 해서 이 팔 뒤쪽에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이번에 반대로 자, 위에서 잡아 끌어올려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다음은 아래 있는 손 쪽으로 갖고 와서 팔을 뻗은 상태에서 당겨주세요. 옆에서 보면 어깨 그냥 뒤쪽이요. 잘 안 되시면 살짝 상체를 구부려서 하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손의 위치 바꿔서. 자, 손바닥이 뒤에 있는 아래 있는 손이 손바닥이 보고 반대쪽은 위를 보고. 자, 똑같이 아래 있는 손이 내리면서.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늘리고. 이번엔 반대로 아래쪽에서 위로 끝까지 올려주세요. 힘 빼고 늘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래 있는 손 쪽으로 스틱 옮겨서 팔을 펴고 그대로 당겨주세요. 옆에서 보면 잘 안 되신 사람은 상체 숙여서 등을 펴주면 훨씬 더 팔이 더 길어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마지막. 자, 이번에는 앞에 보고요. 오른쪽으로 가슴 스트레칭이고요. 자, 팔을 핀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가 가슴이 바닥으로 눌러주면서 얘는 팔을 바깥쪽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자, 팔 위치 바꿀게요. 자, 몸과 떨어지게 만들고. 자, 손은 반대쪽으로 쭉 가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스틱을 가운데 놓고요.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그대로 깊게 내려가서 엉덩이 스트레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가 내려가줘야지 여러분 엉덩이 충분히 늘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발. 자, 상체 세우면서 무릎을 구부리세요. 상체 따라갈게요. 내쉬면서. 자, 마지막.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종아리 스트레칭은요. 발 당겨서 그대로 다리.
내쉬고 자 밟아보고 똑같아요. 발목 당겨서 자 엉덩이 들이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전신을 다 펴줬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계속 유지하세요.